여기는 여기 고산 택시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삼다수가 있죠. 삼다수가 있는 이유가 이런 고토양층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토양층은 물을 잘 투수시키지를, 물을 잘 흘러내리지를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질긋 역할을 하거든요. 이 고토양층이. 이게 있어서 이게 쌓인 후에 한 20만 년 동안 화산 폭발이 없을 동안 이게 쌓였어요. 이게 20만 년 동안 쌓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높지 않지만 저쪽으로 와서 3m 높이에 이런 고산층이 있어요. 고산 곳곳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고산층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물들이 고여있는, 물이, 우물들이 많아요. 저희는 물이 풍부한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는 이게 화산 세습층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오랫동안 쌓였을까요? 아래가 오랫동안 쌓였을까요? 아래요? 네, 맞습니다. 위에는 일주일 이내에 쌓인 거고 아래는 20만 년 동안 쌓인 겁니다. 자, 우리 이 고산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농사하기도 쉬운 거예요. 막 화산재가 날아왔지만 수분을 이게 밑에서 보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좋은 거예요. 밑에 개 집들이 있죠? 네.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파여 있죠. 붉은 날 말똥개도 잘 보시면 붉은 날 말똥개 멸종 위기 동물도 있어요. 발이 빨간 말똥개. 이 물이 그런 거라는 거죠? 네, 녹고물 약수였어요. 예전에 약수. 아, 여기 진흙층도 우리 이 막 이렇게 찰흙, 팩. 어, 찰흙. 그릇 만들 때도 쓰고. 고산에 네. 선사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에 제주도에 최초로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선사 유적지가 있는 이유가 이 고산층이 있고 이 화산 세습층, 이 화산재, 수월봉 화산재가 날아갔기 때문에 평야가 만들어졌고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짐승들이 잘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릇도 만들고 화살촉도 만들었던 흔적이 여기 저기 선사 유적지가 있어. 다 여기에 연계된 거, 수월봉 덕분에 생긴 거예요. 알겠습니다.